푸시프레스입니다. 푸시프레스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지면을 밀어내는 관발력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우선은 손의 넓이는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항상 이렇게 내가 내 포지션을 잡았을 때는 내 손의 위치가 어깨랑 너무 좁아지면 안 됩니다. 어깨랑 너무 가까워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어깨보다 너무 멀어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들어 올렸을 때 손이 딱 어깨 바로 옆에 위치를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넓이가 나와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푸시프레스는 여러분들이 재빠르게 머리 위로 올려야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랩 포지션 어느 정도 잡을 줄 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선은 푸시프레스를 진행을 할 때 많은 회원분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어깨가 여기 쇄골이 박살날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어깨 근육에다가 안착을 시키면은 절대로 어깨가 여기 쇄골에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동작을 보여드리면 자 준비자를 잡고 그대로 올렸다가 내릴 때 팔꿈치를 재빠르게 앞으로 밀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쇄골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엄지손가락을 펴고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 어깨 근육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가 느껴질 겁니다. 거기로 얘를 약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재빠르게 올렸다가 이렇게 부딪혀도 여러분들 쇄골의 뼈가 쇄골뼈 쪽에 하나도 부딪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는 타이밍에만 맞춰서 팔꿈치를 순간적으로 살짝 앞으로 밀어주는 거 요것만 조금 신경 쓰면서 한 번씩 진행해볼게요. 자 요거 진행하시는 분들 다트 위치에서 다섯 개만 한번 해볼게요. 다섯 개. 자 출발. 그렇죠. 우리 일자가 되는 타이밍 혈액 시간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안타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손목을 꺾이지 않게 고정하시는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프다 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섯 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 너무 가벼워요. 리틀 프레스예요. 뭐야? 밥에 깔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풀로 프레스 아니에요. 푸시 프레스예요. 푸시 프레스. 프론트 스쿼트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잡았던 렉 포지션에서 이번에는 팔꿈치를 최대한 위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스쿼트 쭉 내려오셨다가 올라가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내려가는 타이밍보다는 올라오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내려갈 때는 항상 배에다가 힘을 주고 숨을 훅 멈춘 상태에서 내려오셔서 고관이 잡혀있는 상태 척추 중립 유지해주시고 올라오실 때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밀어내면서 수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엉덩이부터 들썩하게 되면 허리가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발 전체로 지면을 밀어내겠다는 생각으로 한 번씩 진행해볼게요. 자 이것도 준비되신 분들 왔다 갔다 다섯 개만 한 번씩 해볼게요. 준비되신 분들 다 출발! 내려갈 때 무릎이 어느 정도 흔들리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저항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릎이 흔들리는 걸 보면 괜찮아요. 아니야, 너무 좋은데요? 아니. 자, 첫 번째 팀과 먼저 했으면 그다음 두 번째 팀원분들도 다르게 해볼게요. 아, 요 프론트 스쿼트는 혹시 내가 한국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백 스쿼트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아, 이거 바벨 스쿼트라고 안 썼구나. 잘못했지 않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스로우스입니다. 저희 제일 많이 하는 동작 중에 하나죠. 방금 프론트 스쿼트와 푸시프레스 두 가지 동작을 연결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 자세는 여러분 프론트 스쿼트를 잡았을 때와 그 다음에 푸시프레스를 잡았을 때 한 중간 지점 정도로 랩 포지션을 잡아주시고 스쿼트 준비 자세 잡고 스쿼트 쭉 따고 내려왔다가 내 엉덩이가 완벽하게 조여지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머리로 번쩍 들어올리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요번에 1월 한 달 동안에 다른 지점을 다 돌아다니면서 조금 많이 본 것 중에서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다들 너무 잘하세요. 근데 락아웃이 제대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락아웃이 제대로 안 잡히면요 어깨가 나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여러분들 운동 수행 능력 다들 너무 좋으신데 마지막에 락아웃 자세는 여러분들 팔이 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귀보다 뒤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게중심을 등으로 잡는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 어깨가 다치지 않고 척추의 중립을 잘 유지를 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서 자, 이 스로스터도 다섯 개씩만 한번 가볼게요. 자, 준비되신 분들 나한테 이거를 자, 라가웃까지 신경 쓰면서 그렇죠. 허리 귀여 피하지 자, 불신 여기를 가슴 좀 되지 않았는데요? 가슴 좀 되지 않게 흔들흔들이 아니죠. 허리가 앞으로 가슴 좀 되면 안 돼요. 등은 날개뼈 쪽에 여러분들 무게중심 잡혀야 됩니다. 자 하신 분들은 팀원까지 진행을 하고 잠깐 내려놔 볼게요.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요거 슬럼프만 잠깐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다들 이해를 바로 하셔서 락아웃 자세를 잡으려고 하시는데 여기서 조금 오버돼서 다치는 경우가 허리가 과신전되면 안 됩니다. 허리가 과신전되면 오히려 허리에 부담이 더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얼굴만 앞으로 밀겠다라는 생각으로 옆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손부터 발 뒤꿈치까지 일직선이 쭉 떨어질 수 있게 준비 자세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